미스트롯2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예.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0명을 네. 참가자 100명을 다 이미 네네. 섭외가 완료된 상태고 이제 곧 방영을 한대요. 네네네. 그래서 선생님 보셨을 때 과연 이 미스터트롯2 어떨까? 네. 그냥 뭐 속된 말로 흥할까 아니면 망할까? 제가 봤을 때는 흥할 것 같아요. 왜냐면 1차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뭐 팬들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. 그것도 경쟁력이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실질상 뭐 매니저님 노래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. 이게 숨겨져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잠재력. 그럼요.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나 가수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하시는 분들 많고 또 네. 무명 가수들도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흥한다. 정말 잘 된다. 그분들이 제작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막 세 번인가 봤어요, 잠깐. 네. 엊그저께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염색하러 갔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. 그 TV에서 뭐 선생님들 그 오래되신 그 여 가수 네. 분들하고 그 미스터 투로다고 경쟁하더라고요. 네. 점수 내기. 네, 정말 재밌더라고요. 저 염색하는 내내 그걸 봤거든요. 근데 진짜 또 이제 나온다는 거 저 실질적 매니저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흥한다. 망하진 않고 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미스트롯2, 그러니까 네. 미스터트롯, 이 트로트에 네. 대해서 이렇게 만든 제작사분들이 더 네. 잘한 것 같아요. 네. 정말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. 제가 이렇게 우리 댓글을 보잖아요. 김호중 씨 팬들한테 네. 이렇게 댓글을 올려오시는 거 보면은 그 노래를 위해서 병도 많이 고쳤고 자기는 우울증이었고 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노래라는 거는 솔직히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함을 주는 게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.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제작하신 분들한테 박수 치고 싶어요. 그저께 제가 그 미용실에서 잠깐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. 노래하신 분? 예, 그 임용신가? 네. 저 그 사람 이름 하나 외웠어요. 네. 그 보는데 이야 짱이었어요. 기가 막혀요. 예, 저 그거 보면서 잠깐 눈물 흘렸잖아요. 아 진짜요? 예, 진짜 잘해요. 예, 나도 심취 돼가지고 네. 그 노래하시는데 푹 빠졌어요. 진짜 딱 한 번 보고. 아, 진짜요? 그런데 그 대중들이 얼마나 심금을 많이 울렸겠어요. 네. 저는 그 정말 응원해요. 아. 근데 정말 이거는 하늘의 천운인가 싶어요. 그 제작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뭐 임용신 뭐 이런 그 친구분들이 네. 정말 천운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만큼 대단하시다고 저는 박수 쳐드려요. 정말 응원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그럼 미스트롯2 하면 보실 거예요? 봐야죠. 시간 되면 볼게요.